좋은 아침입니다. 팔봉쌤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이네요. 예, 무실인입니다. 무실은 뭡니까? 원숭이죠. 원숭이가 산에서 날아온답니다. 예, 산에 있어야 나무도 있고 그러죠. 또 원숭이가 물을 좋아합니다. 그죠?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 개축이라고 잘 맞고요. 또 산에는 물이 졸졸졸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수가 되겠죠. 그래서 모토는 이 개수를 만나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색 옷을 입으세요. 그죠? 그러고, 예, 숫자는, 예, 5자, 0자를 쓰시면 좋겠네요. 그죠? 복근 번호입니다. 이분들은 갑이라고 잘안 맞아요.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일은 서로 이렇게 충살이 되어서 예 너무 큰 나무가 큰 산을 파디게 뿐답니다. 그래서 별로 싫어해요. 또 이분들이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르고요. 그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호기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의사, 교수, 방송국, 강사들이 많고요. 중풍이 많고 위장병,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원숭이 날에 태어난 사람은 진날, 용날 태어난 사람 아주 좋습니다. 또 뱀날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범날이나 토끼날 태어난 사람하고는 잘 맞지가 않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띠메르옷에 들어가 볼까요? 자, 무신일이고요. 6월 29일 화요일. 자, 띠메르운세입니다. 쥐띠부터 가봅니다. 쥐띠, 오늘 연하의 남자가 있네요. 돈이 들어오고요. 명예가 올라가 건강이 좋아진답니다. 자, 소띠 봅니다. 소띠도 오늘요. 아이고, 조금은 돈은 잘 되고요. 이렇게 사업은 잘 되는데, 오늘 좀 외로워 보이네요. 연애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충살 범띠 볼까요? 범띠 꿀꿀하게 한 사람 보내는 그런 날이네요. 이별이 있고요.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좀 변화가 좀 많은 날입니다. 사고는 조심하세요. 자, 원진살이죠. 토끼띠 원진살이 뭡니까? 새로운 남자를 이렇게 보내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날이거든요. 이런 날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용띠 봅니다. 용띠 뭡니까? 신자진 수극이죠. 그래서 좋은 오빠를 만나게 되고 상남자네요. 능력도 있고 든든한 그런 오빠를 만나게 되는 이런 날은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들어오겠죠. 자,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가 되는데 뭡니까? 하나 너무 오래 사귄 남자는 보내버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은 좀 아파요. 그죠? 이런 날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말띠 봅니다. 말띠 오늘 뭐 이게 뭡니까? 사랑의 상처가 좀 있네요. 그죠? 누군가를 떠나갔는가 배신을 당했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런 날은 뭐 사업이나 돈은 괜찮은데 마음이 좀 아픈 날이네요. 예. 자, 양띠 봅니다. 양띠는 뭡니까? 오늘 조금 이렇게 외로워서 이별이 좀 있네요. 그죠? 그 건강이나 돈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서 좀 쓸쓸한 날이 돼서 커피나 소주 한잔 하는 날이네요. 자, 원숭이띠 봅니다. 원숭이띠가 원숭이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아이고, 생각이 굳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네요. 닭띠 봅니다. 닭띠가 오늘 뭡니까? 아이고, 뭐가, 이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변화가 많고요. 약간 구슬수가 좀 있답니다. 조심하세요. 개띠 봅니다. 개띠 오늘 연하의 남자가 있고, 돈이 들어오고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진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돼지띠 봅니다. 돼지띠, 아이고, 청순한 여성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잔뜩 들어오고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사업이 잘 된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